근데 오토바이 그 타면서 이런 장난 안 해봤나? 와, 씨, 잠깐만, 이걸. 입니다. 야, 아침에 써져 있어. 오프닝에서 미안하네. 말씀해 주세요.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몇 번으로 확인하는 걸 불안해가지고 씨. 아, 어제 오디오 한 시간 날라갔잖아. 아, 나 미치겠네. 아, 안녕하세요, 케토스님. 안녕하세요. 아, 오늘 텐션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좀 덜 춥네. 덜 춥네라는 건 뭐 어제가 있었나요? 아, 어제. 어제 기억 안 납니까, 우리. 우리 어제 개고생했는데요. 아.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겨가지고 슈팅카가 차가 주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더 심각한 거는 마이크도 안 담기고. 마이크가 안 좋나? 우리 30분 떠들지 않았습니까? 안 되면 아이폰으로 찍든가 그냥 여기서. 아이폰이 제일 나아 요즘. 아. 이렇게 좋은 장비들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이거 좋은 마이크. 차가 안 나갑니다. 차가 안 나갑니다. 차가 안 나가. 나가고요. 좋은 장비 고프로 있으면 뭐 합니까? 소리가 안 당기네. 소리가 안 당기네. 아무것도 안 당기고. 약간 오히려 좋아요. 약간 느낌이 있었어. 왜냐면 그때 그랬기 때문에 횡령산 같은 황령산을 받고. 황령산. 나 때문에 횡령산으로 바뀌었네. 그러니까 어제 진짜 좋았죠. 저 약간 그 이탈리아 느낌 났어요. 덕분에 좋은 구경 잘한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전화위복으로 좋은 구경 했는데. 그리고 또 어제 번개도 하셨잖아요. 네, 그건 이제 여러분들 이제 아마 비하인드 스토리로 보시게 될 거고. 아무도 안 올 줄 알았는데 막 그랬잖아. 아무도 안 올 줄 알았어. 간절곶은 많이 가보셨죠? 한 두 번 가봤습니다. 부산에서 바이크 타면은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간절곶은. 이게 해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먼저 뜨는 곳이 간절곶이잖아요. 좋더라고. 네, 가니까. 제가 원래 울산 사람 아닙니까? 울산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아무것도 모르길래 송정이 어디서 보이는지 모르고. 아, 잠깐만요. 송정이 울산입니까, 부산입니까? 아, 부산인데. 네. 아, 근데 울산 나도 가봤는데 울산 진짜 뭐가 없더라고. 그 삼산에 관람차 한번 타는 것도 괜찮아요. 관람차를 타. 그 저기 서울랜드가도 있는데요. 약간 랜드마크. 그 어디가? 그게 재밌는 게 빌딩 위에 관람차가 있어요. 얻었다. 네, 빌딩 위에 롯데백화점에 그 빌딩 위에 관람차가 있어서. 그거 자막 넣어주세요. 억지 오. 사람들이 그런 얘기보다는 미석의 뭐 연애 얘기나 이런 걸 더 궁금하지 않을까요? 아, 솔직히 말해서 국가정은 알겠는데. 아, 구독자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라고. 제가 고등학교 얘기 한번 잠깐 할게요. 아, 좋다. 그 고등학교가 제가 제일 고로 나왔는데 바로 옆에 그 송광여고가 있어요. 여고. 육교를 딱 건너면 갈라져요. 진검다리네. 예, 네, 거기서 다 만나고 거기서 이제 왼쪽으로 내려가면 성공여고고 오른쪽으로 내려가면은 제일고고. 이제 로망이었습니다.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니면서 뭔가 육교에서 약간 사랑을 싹트는. 아, 약한데 구독자가 원하는 건 이런 얘기가 아닌데. 아, 나 이런 거 아닌데. 사람들이 알차밖에 안 타. 아, 나는 이렇게 알차밖에 안 타는 걸 나 진짜. 우리나라만큼 진짜 알차 많이 타는 나라 없는 그러니까. 것 같아. 근데 나는 알차 한번 크게 사고 난 이후로 무서워서 아직 못 타고 있는데. 오늘 트라우마 극복 투어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제가 그 유석이랑 같이 이제 강원도를 갔다 오는 길에 나 버리고 왔거든. 버리고 가다니. 요번에도 삼척에서 자기는 서울을 가겠대. 와. 여기에다가 아니 잠깐만요. 꼽는 거지. 가겠대가 아니라 갈 건데요? 뭐요? 아니 이게 유석이 생각보다 좋은 사람이 아니야. 형, 그리고 같이 갔다니요. 저는 이제 딱 바이크 반납하고. 아, 그래도 형 저 불안해가지고 얘기 드렸잖아요. 왜? 형 진짜 조심히 가요. 진짜 제발. 이랬는데 양만장 도착할 때쯤 시간에 갑자기 전화 와가지고 도착했다 이러는 거예요. 왜?
지금 도착할 시간이 아닌데 도착했다고요? 그럼 도대체 얼마나 쏜 거야? 이랬더니 아 사실은 예 지금 앰뷸런스입니다 이래가지고 뭐라고요? 몽둥이의 바이크를 세 바퀴를 날려먹어봤죠 내가. 아 스터날라를 그 영상에서 한마디만 드리자면 결과는 제가 6-4로 졌어요. 이유는? 제가 이유는 이제 차선 변경은 완전히 끝내지 않았다. 근데 알다시피 R차는 엎드려 있잖아. 네. 내 기준에서는 굉장히 다 나간 것처럼 보였는데 제가 섣불렀죠. 법적으로는 100% 네 바퀴가 다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완전한 차선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내 과실이 더 크다. 그래서 제가 60%. 그래서 한문철 영상이 내가 올려서 그거를 다 올려서 사람들이 봤지만 이거는 변호사비가 더 들 수 있고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나도 소송을 안 했어. 내 입장에서는 억울해. 근데 그 영상 댓글이 막 몇만 개가 날렸거든. 뭐 전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사람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잖아. 이럼에도 불구하고 타고 싶냐. 끊을 수가 없네. 사실 그 구독자분인가 봐요. 좀 우선 얘기인데 죽어야 끝난다고 내가 맨날 얘기하는데. 아이고야. 끊을 수가 없어. 형 근데 이 우리 바이크 타는 사람께 근기어를 자꾸 막 사고 얘기하고 막 죽는다 얘기하고 막 뜯기 좀 그랬네. 아, 치마 봐. 아, 나 오자 갈라져 막. 아, 아까 이제 오자 갈라져. 7번 국도로 오늘 쭉 따라서 올라가지 않습니까? 아쉽네. 부산이랑 울산이랑 7번 국도가 만들어졌거든요. 근데 그것이 자동차 전용 도로로 되어버렸네? 부산 울산 고속도로도 있는데 왜 그것까지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그것까지 막 자동차 전용 도로를 만들어버렸네? 원래 7번 국도 갈 수 있었는데 7번 국도가 이제 못 가게 됐네. 우와! 와! 야! 와, 뷰 죽인. 한때는 이제 울산에 워낙에 이제 현대 자동차 뭐 현대 중공업 어떻게 보면 현대 도시가 돼가지고 현대 자동차 현대 중공업이 다 동구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동구에 있는 사람들을 니 아버지 뭐 하시노 이러면 현대 자동차 다인데 예. 현대 중공업 다인데 이러면 다 진짜 현대인 거예요 거기는. 그래서 전국에 있는 현대백화점 중에 울산 동구점이 매출 탑을 되게 많이 찍었다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되게 슬픈 얘기 이게 할 게 그거밖에 없어가지고 그럼 뭐라고요? 안 들리네. 에헤이. 옛날에. 비슷한 것도 있어요. 이제 삼산에 전설 이것도 전설에 의하면 아웃백이 생겼는데 아웃백이 생겼는데 아니 잠깐만 말도 안 했는데 지금 뭐 말도 시작 안 했는데 지금 와 또 아웃백이 생겼는데 그게 또 전국의 매출의 탑을 찍어버리네. 그건 내가 볼 수 없지 하면서 옆에 베니건스가 생겨가지고 와 오랜만이다 베니건스. 아, 베니건스 오랜만이죠. 그 베니건스가 또 매출 탑을 막 찍고 막 서로 경쟁하고 그랬다는. 진짜 웃기네요. 뭐 CU랑 약간 세븐일레븐이랑 싸우는 느낌이네. 뭐? 편의점이 생겼다고? 뭐 24시간이라고? 나사리 해수욕장? 여러분들 바이크 안 타면 이거 뭐 나사 마을 있는 거 뭐 보겠어요? 간들고 가는데? 약간 바이크는 안 타면 후회한다라고 얘기하고 싶다 진짜. 또 안 타는 사람들은 사실 또 반대로 그래 인생이 하나니까 괜히 바이크 타다가 개인의 선택인데. 네. 여러분들 말씀드린 순간 간들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옛날 스타일이네. 아 죄송합니다. 요즘 스타일 한번 보여주소. 아 맞다 칭인 아니다 간절고 제보 갑니다. 국도 주행할 때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게 또 이제 이런 야생동물 만난 적 있어요? 난 많지. 저는 가고 있는데 고양이가 이제 길 건너려고 반대편 차선을 보고 건너더라고. 아니 날 봐야지. 한쪽만 봐. 한쪽만 봐. 그래가지고 하면서 이제 코너길이었는데 겨우 서가지고 진짜 바로 앞에 한 20cm 남기고. 에이 또 20cm라니. 아 진짜 한 1m는 됐겠지. 진짜 치고 갔을 거라고 보이지 않았을까 영상에서는. 와
이봐, 이거 피한다니까. 야. 내가 그래. 와! 이봐, 이거 피한다니까. 야. 피한다니까. 야. 근데 아래 야, 나 존나 놀래. 와, 나 깜짝이야. 야, 날렵했다. 뭔 뭐였어? 와! 와, 여기서 뷰 너무 좋다. 와. 원샷 좀 받으시. 와, 카메라 들어가겠다. 들어가갔어. 안 돼. 제 어? 아저씨. 네? 아, 이러면 안 됩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지금, 얘기 좀 안 받아줍니까? 아니, 저 지금, 카메라 마사지 받느라. 아, 또 좀 합니까? 안녕. 야, 류석, 유튜브 많이 컸다. 이런 비싼 스피커도 막 쓰고, 막. 이게 사실 우리가 바이크가 아니면 일반 네. 차례는 여긴 진짜 절대 올 일이 없는데요. 아, 그렇죠. 진짜. 절대. 나는 이런 데가 존재하는지도 몰랐어. 이렇게 큰 데가. 여기 뭐 올 일이 평생 있을까라고 아, 했을 땐 없다고 보거든. 맞아요. 뭐 정말 여기가 진짜 평생 궁금해 가지고 뭐 오지 않는 이상. 아! 아! 와, 이거 진짜로, 와. 와, 터질 뻔. 와, 이게 보통 사람이면 이게 별로 안 아팠을 텐데, 이게 그다랑이 이게 여기 하나에 뭔가 있어가지고. 펑! 소리 나서 펑! 아, 방금 펑! 그 기구 터진 소리가 나서 펑! 펑! 어? 잠깐만.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어? 잠깐만. 와, 떨어졌네, 이거. 와, 처음 떨어지네. 크, 저의 감각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거의 여기 그냥 이게 그 깃털이 스쳐 지나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걸 알아챘다. 막하나 진짜 잠만은 진짜. 아, 날씨 좋은 날, 바이크 타고. 아, 날씨가 진짜 좋네. 가자. 어? 방금 키로수를 4444. 그런 거 이제 빨리 그 트립 1으로 바꿔가지고 빨리 없애가지고 바꾸고 있다. 안 벗겨진다. 찜찜해. 찜찜해. 오, 여기 1944. 7. 뭐라카노. 오, V4, 4, V4. 두왕 사거리 4. 고마워라. 아! 오! 내 대가리. 나 아파. 아. 와, 크긴 크네. 이게 좌측 깜빡이 넣어줘야 됩니다, 이게. 알았습니다. 아, 이 동네 국룰인가요? 아, 무조건이죠. 이게. 아무도 안 키는데, 우리밖에 안 켰는데요. 이거 울산 사람들 아니야, 이거? 여기 있나, 여기 우회전인데? 아, 여기 이제 나가는. 여긴데? 여기 나가는 차선입니다, 여기, 여기까지. 일로 가라고 나와서. 아, 글로요? 아, 미안합니다. 아, 저 집에 가는 길을 지금. 이게 정신 못 차려. 아,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한 바퀴 더 돌아. 돌아. 와, 나 이거 집에 가는 거 갑자기 집에 갈 뻔했네. 이러면 욕먹는 기라. 예. 찌찌찌찌찌. 와, 여길 다 터버렸네. 참, 늙어가는 느낌이 나네요. 자꾸 옛날이랑 비교했었고. 우리 아빠가 부산 가면 맨날 막 옛날 얘기하는 거 진짜 공감 안 갔는데. 내가 그러고 있네, 지금. 아빠가 했던 말 똑같은 말 하고 할 뻔했어, 지금. 와, 여기 이런 걸 짓네. 와, 나 순간 입에 나올 뻔 하다가 갑자기. 아빠 종특. 야, 여기 이런 걸 짓네. 근데 오토바이 그 타면서 이런 장난 안 해봤나? 와, 씨, 잠깐만, 이걸 왜 이렇게 잘 막아?
갑니다. 와, 아니 순간 키를 뽑아야 하는데 키가 없네. 키가 없어. 스마트 키입니다. 그래서 저 스위치라도 눌러야 돼. 와, 이게 되게 운치 있다 여기. 아 그래요? 아 이게 또 맨날 가는 사람은 잘 못 느끼구나. 오 이쁘다. 형 이렇게 해볼래요? 아니 반대 손으로. 오케이. 아니 진짜 좋은데? 그냥 하는 말이 진짜 좋은데? 고맙습니다. 괜히 내가 칭찬 받는 느낌이네. 와소하이. 와소하이. 사진 찍어드릴까요? 아 뭐 찍어주. 뭐 얼마 차지 안 보이사? 차 보이사.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야 아닌 것 같은데. 하나 빨리 한 번 더. 제발 그만해. 하나 둘 셋. 와 졸랜데다 이거. 어, 손 꺼져 있는데. 네 동심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와. 눈이 완전 졌는데? 완전 피곤해. 이게 껍질이에요? 이거는 살. 와 진짜 부드러운데 이건 어떻게 리액션이 안 나오지? 상큼하고 시원하고 쫄깃하니까 너무 좋네. 띠용. 한 번 더 먹어볼게. 이거는 울산 태화강에 물을 갖다가. 아, 잘 모르네. 간장 싹 찍어. 아직 그. 바로 쫄깃해 먹어. 그래가지고. 여기서 많이 못 먹었어가지고. 아, 또 사진 좋아하지. 좋지. 와 로타리가 울산에 하나 더 있네요. 로타리 세 개뿐이라면서요. 네 개네. 와 큰일 났다. 잡본다야. 첫사랑 얘기해 주세요. 저는 제 이름은 웃기지만 홍길순결. 아 홍길. 야 생각에도 없던 얘기하려니까 막 말도 안 나네. 혹시 성인 때까지 문제가 있어서. 아이 하고 싶은데 이게 말 안 들어가지고 이거 시티가 작아가. 아 참 말을 할 수도 없고요 참. 아 아까 제가 뒤로 와 이렇게 앉아 있는 이유가 뒤로 딱 당겨 앉아 있는 이유가 그런 이유죠. 예예 나가봐. 나는 그래서 멀티를 샀구나. 아, 그래 텐덤 시티가 아니라 내 시티다. 시기네.